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여중생이 4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. 정신질환을 앓는 이 남성은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. 경찰 스스로 만든 예방적 강제 입원 조치가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오정현 기자입니다. 전북 부안의 한 병원.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병원 직원을 복도 벽에 몰아 위협하더니 지켜보던 여중생들을 느닷없이 폭행합니다. 다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최 모양 등 여중생 2명은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손찌검과 발길질에 꼼짝없이 당해야 했습니다. 맞고 나서 눈도 잘 못 보였었고 동생이 맞고 있는데 다리 직팔로 얘 얼굴을 걷어 차는 것 같아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도 안 나왔고 비슷하게 생긴 아저씨나 작으신 아저씨들 보면 조금씩 무섭긴 해요. 피해 다니게 되고. 정신질환을 앓는 이 남성은 최근 부안과 익산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단순 폭행으로 처리돼 바로 풀려났고 결국 세 번째 붙잡히고 나서야 강제 입원됐습니다.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이 난 2018년 12월 강력범죄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과거 112 신고나 처벌 이력을 따져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경찰 스스로 관련 지침을 고쳤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. 단순 폭행으로 생각하니까 병원을 데리고 와서 이제 보니까 거기서 조금 구백을 한 거예요. 이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강제 입원을. 경찰의 예방적 강제 입원 조치가 허울 뿐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.